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쇠약하고 빨리, 그 다음에 또 빨리 늙어 보이고 또 피부도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 노화의 차이인데요. 이 노화를 빨리 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호르몬 때문입니다. 바로 이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빨리 부족해지시는 분들이 노화가 빨리 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성장 호르몬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건 어릴 때 성장할 때 나오는 그 필요한 호르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물론 성장에 너무 필요한 호르몬 맞고요. 그것이 성인에서도 필요합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도 성장 호르몬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은 훨씬 더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빨리 감소되면 그만큼 빨리 노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장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몸속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내가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혈액검사해보면 물론 정확하겠지만 검사하기 전에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요, 어릴 때부터 쭉 나와서 우리를 성장시키죠. 그래서 20대가 되면 피크를 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점 20대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년마다 약 14%씩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50대, 60대가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꾸 노화가 빨리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을 좀 덜 떨어지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훨씬 더 노화가 덜 온다는 거죠. 사실 성장 호르몬과 이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요. 네덜란드 노트르담 에라스무스 의학센터의 마이클 브로거츠 박사님 팀에서 연구했습니다. 일단 그 호르몬과 또 인간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약 8년간 그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살펴봤습니다. 이 IGF-1이라는 호르몬은요, 바로 그 성장 호르몬을 대표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호르몬인데요. 성장 호르몬이 자극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IGF-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의 양을 알아볼 때 IGF-1을 간접적으로 검사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IGF-1 호르몬이 생성이 많이 되면 될수록 뭘 발견했냐면 노년기에 그 남성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는요. 2013년 6월 달 내분비학 저널 Frontiers in Endocrinology라는 저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리뷰 저널로 실렸는데요. 여기 보면 그 성장 호르몬이 낮을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또 운동력도 상실이 되고 그와 함께 내장 지방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0, 30대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많을 때는 근육량이 많죠. 그리고 살도 잘 안 찌죠.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자꾸 떨어지면서 근육량이 자꾸 줄어들고 운동도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 다 성장 호르몬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질과 탄수화물의 대사 능력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혈관 질환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연구들을 보면요.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골밀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빨리 노화하고 오면서 수면 장애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활력이 저하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증 증상, 여러 가지 증상들이 노화와 관련된 증상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고 그럴수록 훨씬 더 우리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당연히 병원에서 혈액검사하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제가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방법은요, 사실 논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증상들을 25가지 정도를 모아서 저희가 불러드릴 건데 그 중에서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가지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낮에 매우 졸립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있어도 외롭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몇 번이고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 여섯 번째, 감정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한다. 여덟 번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아홉 번째, 별로 일을 하지 않아도 피로를 느낀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마치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에
12번째, 쉬운 일을 하는데도 많은 힘이 든다. 그 다음에 13번째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한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종종 너무 피곤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15번째, 해야 할 일을 나 혼자 다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16번째, 종종 잠을 못 이뤄서 밤을 새울 때가 있다. 그리고 17번째는 내 기억력이 떨어져서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18번째, 매사에 자신이 없다. 그 다음에 19번째, 종종 말하려는 요점을 잘 놓친다. 20번째, 종종 매우 긴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다음 21번째가 가능한 한 책임을 회피한다. 즉, 어려운 직책을 맡기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째, 매우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23번째가 종종 사람들이 내게 말한 것을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24번째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쉽게 화를 낸다. 그리고 25번째는 마치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다. 자, 제가 25가지 불러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몇 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느냐? 바로 7개 이상입니다. 7개 이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성장 호르몬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장 호르몬 자가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편에는요, 이 성장 호르몬을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활 습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장 호르몬 잘 관리하셔서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